대체 어디냐고? 아마도 천국? 아, 저 액자랑 다 걸었어요? 아, 안 그래도 지금 망치 갖다 드리려고. 제가 깜빡했네요. 금방 갖다 드릴게요. 아, 저기 천천히 주셔도 돼요. 라면 좋아하세요? 아, 제가 오늘 저녁 때요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요. 안 드셨으면 같이.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사는 거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먹는 밥 아직은 좀 그래서요. 좋죠. 저 라면 되게 좋아해요. 짐 정리나 뭐 그런 거 도와드릴 거 없어요? 아, 아니요, 괜찮아요. 혼자 해도. 저 혼자 했기 그러시면 저 혹시 컴퓨터 많이 아세요? 네? 아니 뭐 그냥 보통 남들 안 그래. 그럼 저 인터넷 세팅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? 아까 제가 혼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요. 여기 디카로 찍은 거 친구들한테 빨리 보내줘야 돼. 대부분의 여자들이 기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솔직히 하느님께 무척 감사해야 할 일이다. 원빈 같은 외모나 김재동 같은 말빨,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을 희망을 주기 때문에. 하지만 때론 하느님은 조금은 과학적인 면 역시 즐기시는 것 같다. 저 만두 넣는 거 좋아하세요? 사실 난 순수라면 신봉주의자다. 성준아, 무릇 라면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. 이 아버지 같은 연구원들이 이 최고의 라면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노력하는지 아나?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는다 하는 것은 그 연구원들의 노고에 대한 마, 일종의 배신 행위라. 무슨 말인지 알거나? 네, 아버지. 자, 묵자.
김치에 넣는 건 좋아하세요? 파랑 양파는 버섯 넣는 것도 참치는. 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. 하지만 이번만은 아버지도 날 이해해 주실 것이다. 내 10년의 이상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. 아, 물론 넣어야죠. 아이, 그 라면에 계란 빠지면 되나요? 예. 네. 왜요? 뭐 안 드시는 거 들어갔어요? 아, 아니요. 이렇게 푸짐한 라면은 광고에서만 봐서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? 네. 정말요? 그럼요. 저 이런 라면 처음 먹어봐요. 근데 그땐 왜 안 먹었어요? 여보세요? 예상을 전혀 못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확실히 아니었다. 웬일이야? 아직 안 갔네. 잘 모르겠어. 생각 중이야. 통화할 줄 알았는데 못 하더라. 아닌데 상관없다며. 아무튼 잘 갔다 와, 건강하고. 그래, 그럼 오빠 끊을게. 어. 아, 미안해요. 저희 어학연수 가는 후배 때문에. 그럼 통화 더 하실지 그러셨어요? 아니요, 뭐 이따 해도 돼요. 사실은 헤어진 여자친구예요. 제가 채웠어요, 일주일 전에. 돌아가서 받으세요. 저 때문에 편하다고 가시죠. 저, 그런 게 아니라. 그래요. 저기 설거지는 갔다 와서 제가 할게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여보세요?
저기요. 잠깐만요. 안에 아무도 없어요? 저기요, 나 김성준인데. 경천 초등학교 6학년 5반 김성준. 헤어진 여자친구는? 사실은 나 너랑 같은 줄 돼서 정말 좋았거든. 마지막 점심 맛있는 라면 끓여주려고 내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. 나 캠프파이어 때 많이 울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? 그때 친구들 때문에 울었던 거 아니었어? 내가 만든 라면 손도 안 대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.